남자들만 채팅 쳐봐. 경찰 vs 고양이 그럼 해봐. 야, 경찰 맞네? 야, 너네는 이 법치국가에서 살 자격이 없다. 다 추방시키죠. 아, 지금 저희 집에 친구 한 명이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2주 정도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되냐고 해가지고 2월 초까지는 내가 집에 많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살라 그랬는데 어제 쫙 해가지고 동생 두 명이랑 해서 짐 존나 싣고 왔더라고. 그러고 어제 같이 자고 근데 나 코 곤다고 밖에 나가서 자더라고.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전화 오더니 나 오늘 늦게 들어가니까 먼저 자래. 약간 묘한 거 이상한 거야 좀 말이. 좀 신혼부부 같아 무슨. 나 오늘 술 먹고 들어가니까 나 늦으니까 먼저 자. 뭐. 그럴 거야 엄마. 방 들어오지 말고 너 거실에서 자. 벌써 깍판을 취향 알몸에 에이프런. 에이프런이 뭐더라? 앞치마가 에이프런이야? 아 그래? 상상했지. 아이 뭐 알몸에 에이프런인데 참이슬 앞치마여라. 더 좋아. 아 근데 그걸 싫어하는 남자는 없을걸? 웃는 게 진짜 변태 같았다고요? 정답이에요. 참이슬 앞치마여도? 뭔 상관? 32 변남 뭐 기념일이야. 내가 요리해줄게. 어 뭐야 갑자기 딱 했는데 갑자기 잠깐만 국 좀 갖고 올게 하고서 딱. 이사 오신 친구분 듣고 계신가요? 걔가 왜 들어요? 상상했나 봄. 지금 여러분들께 알몸 앞치마를 상상하지 마! 이런다고 상상이 안 되나요? 알몸 앞치마를 상상하지 마! 를 듣는 순간 상상이 돼요. 백미 친구분 들으셨죠? 참이슬 앞치마 구해오십시오. 걔 말고요. 앞치마 드브르베라는 입으면 좋아할 것 같은데 할 남친이 없다고? 드브르베? 친구분 드브르베 어떻게 할 드브르베 vs 참이슬 골라보자. 드브르베. 왜냐면 집에서 나 요리해줄게 하고서 요리하는데 참이슬 앞치마 메고 하는 애는 그거 그냥 술 먹다 취해서 그냥 꼬장 부리는 거 아니냐? 다 입었는데 저 앞치마 vs 알몸인데 참이슬 다쿠. 한복 입고 옷고름 풀어볼래 하는 로망인데 별론가? 근데 약간 이제 약간 그런 느낌 이제 감성이 중요해. 아니요. 약간 좀 부끄러워하면서 뭔지 알지? 남자들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. 한복 이벤트 너무 좋아. 와 너무 좋아. 너무 고마워. 감사해. 아 이거 한번 풀어봐. 이게 이렇게 돼야지. 이거 좀 풀어볼텨! 막 이래버리면은 그러면 그 너무 그렇게 하지 마. 분위기가 너무 별로야. 이거 좀 풀어볼텨! 저게 말투 왜 그래? 어여 여봐! 빨리요! 말 뭐야 이거 무슨 드라마를 본 거야? 내가 그거 보지 말랬잖아. 왜 따라해 그거를? 얼른 풀어봐! 아이씨 풀어. 오메 남사스러운 거. 여자친구가 그래버리면 어지럽죠. 이벤트에선 연기도 해야 한다. 메모 메모. 그러니까 연기라기보단 안 부끄럽진 않잖아. 그 수줍음과 그 부끄러움을 굳이 감추진 말아라는 약간 그런 마인드죠. 약간 뭔가 주권 자체를 양도하고 약간 뭔가 약간 뭐 약간 포츠머스 회담 뭐 약간 이런 것처럼 주권을 양도해서 남자친구가 알아서 뭐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싹 해서 싹. 저희 지금 국제정세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죠? 아니요 야한 거 얘기하고 있어요. 오늘 오빠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다 말해. 이건 어떠냐고. 미안한데 너 죽을 수도 있어. 괜찮아? 경찰 대 고양이. 이거는 근데 다쿤데 어쩌면 연인 관계에서 가끔은 정말 짐승이 되어보는 것도 되어보는 것도 강아지 상이 고양이 코스튬은 마이너스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. 짐승 가 되냐 안 되냐. 취향 확고한 거 개열받네. 야 잠깐만 남자들만 채팅 쳐봐. 경찰 vs 고양이 그럼 해봐. 야 경찰 맞네? 야, 너네는 이 법치국가에서 살 자격이 없다. 다 추방시키죠? 고양이가 더 낫지 않나? 그냥 지배 당하냐 지배 아냐의 차이 아니야? 아 그럼 전 진짜 다쿠긴 해요 근데. 아 수갑 100% 내가 뺏을 순 있거든? 막 여자친구가 경찰복을 입고 있다고 막 실탄 장전해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. 삼단봉까진 괜찮아. 자 잠시 건물 있겠습니다. 자기야 아니 거수자분 자 엎드리세요. 자 여기 바닥에 손 올리고 여기 있어요. 이러면 내가 하 싫어요. 어어 삼단봉 차라 맞고 부러져 여기는 그대로. 발은 부러지겠지만 맞고 그래도 어떻게든 얍 돼. 근데
갑자기 여자친구가 몰입을 잘하는 편이야. 자, 검수자분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. 싫어요. 똑같이 하겠지. 근데 여기서 철학 이게 아니라 정지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. 뭐야 자기야 진짜 같은 거 갖고 왔네. 뭐야 어디서 한 거야 그거. 앞에 그 토이 파츠 없으면 불법이야 자기야. 원래 나 아닌 진짜 불법 저질러보려고 그러는 거야? 오늘 마음가짐 제대로 먹었네? 알았어. 아 근데 갑자기 하늘에 다 쏴. 탕! 어! 곧장마! 막 이래. 자기야 그거 뭐야 이러면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아닌데? 경찰 고른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라고. 여자친구가 얼마나 몰입할 줄 알고. 고양이는 몰입해봤자 자기 손등 앓고 있겠지. 어. 그럼 이불 걷었는데 안 입고 있으면 좀 그런가? 일단 좋아. 남자는 진짜 진짜 앵간하면 좋아해. 근데 또 너무 그러면 별로잖아. 막 맨날 벗고 와이셔츠는? 있고 맨날 하자고 먼저 들이대는 거. 누가 그래? 누가 싫다 그래? 여자친구가 놀러 오래. 아니다 그러지 말자. 감기에 걸렸대. 아, 오빠 나 감만 나와도 난 뛰어가. 띵동띵동 열어. 사실 빌보 알아. 띵동띵동. 아 왜 안 열지? 오빠 나 감. 자기야 나 들어갈게. 띠띠띠띠띠 띠띠리리 열어. 살짝 어두컴컴해. 근데 빛이 아예 없진 않아. 하, 딱 좋아. 저 침대에 여자친구가 이러고 이불 덮어쓰고 누워있어. 자기야 괜찮아? 괜찮아? 고개 좀 들어봐 하면서 스캔데 뭔가 잡고 있어. 잡고 있는 게 포인트야. 근데 여기까진 보이게. 어? 반팔티가 왜 안 나와 이거? 어? 목이 많이 늘어났는데? 멈칫하는 순간 잡고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있었을 거 아니야. 놔. 쓱 하는데 진짜 눈치 없는 X는 표정도 확인 안 하고 열이 나서 옷을 벗어나. 자기야 이럴수록 더 옷을 껴입어야 돼 하고서 카디건 갖고 오고 그러면은 그냥 명치 한 대 쳐버리시고. 근데 이게 남자들은 진짜 쉬워. 뭐 아까 전에 여자친구가 너무 먼저 막 그렇게 말하면 별로 아니냐 하는데. 아 그러니까 그건 있지. 150년 전에 미국 서부 내지는 중부 텍사스 지방에서 살고 있던 카우보이였다고 생각해봐.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잔탄을 소비해야 돼. 총을 탁탁탁팡 탁탁탁탁땡 탁팡 두 발 쐈어 오늘. 난 없어 이제 총알이. 내 총알이 없어. 근데 친구가 자꾸 옆에서 야 한 번 더 하자. 어? 난 지금 총알이 없는데. 아니 그러지 말고 한 번 해. 어 잠깐 기다려봐. 한참 찾아. 얘도 막 같이 찾아줘. 야씨 아 막 같이 찾아줘. 아 찾았다. 야 있었네. 야 오늘 자세야. 야 원래 두 발밖에 안 쏘는데 제발 오늘 너가 총알 찾아줘가지고 잠깐만 한 발만. 만약에 그럴 땐 좀 고사할 순 있겠지. 다 자고 일어났어. 어 총알이 두 발 어 사왔어. 그러면은 다음 날에 또 갑자기 또 한번 또 쏘러 갈래? 하면은 땡큐 땡큐 땡큐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그걸로 지치면은 와 안 되지 20-30대 씨. 크크크크 치즈는 막방이야. 뭐가요? 전 지금 서부 시대 지금 텍사스 저 뭐야 카우보이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남자애들 중에 총 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이 없어. 그걸 옆에서 쏘게 해준다고 하면은 너무 고맙지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이 자 아이 혼자 연습도 해. 친구랑 같이 안 쓸 때는. 혼자 연습도 한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그게 매일이 되면 생각 달라짐. 너무 매일이면 좀 그렇지. 총도 총알 있다고 다 나가는 게 아니야. 닦고 기름칠 치고 어? 쪼이고 해야 돼요. 아 원래 예? 운전병들 무슨 얘기인지 알지? 조이고 사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.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. 자 오킹 방송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. 예.